구조대. 티라노사우루스가 아파요. 1. 띠, 배고파. 오늘따라 왜 사냥감이 없는 거야? 여기 뭔가 냄새가 나는데? 으아! 오비랍토를 살려! 바로 저 녀석 냄새였구나! 잡았다, 여 녀석! 내 발목! 밥 먹어, 바나노! 얼른 먹고 출동해야 돼! 벌써 아침이야? 오!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와 계란이네! 고마워, 챔프! 많이 먹어, 바나노! 흥! 아이, 잘 먹었다. 어? 바나노, 구조 신호야. 좋아, 침프. 이제 가자. 다이노 구조대 변신. 위험에 처한 공룡들을 구하는 다이노 구조대! 백악기 후기. 우와, 저기 공룡이 쓰러져 있어. 티라노사우루스야, 가까이 가서 보자. 이름 티라노사우루스, 별명 폭군 도마뱀, 식성 육식, 몸길이 13m, 몸무게 7톤. 별명이 폭군 도마뱀? 도마뱀의 왕, 백악기 후기 공룡들 중 가장 힘이 세서 붙여진 별명이래. 강력한 이빨과 튼튼한 다리로 닥치는 대로 사냥했다고 해. 으이, 저 커다란 독 좀 봐. 진정해, 바나노. 일단 티라노사우루스의 상태를 살펴보자. 티라노사우루스, 우리는 다이노 구조대야. 잠시 아픈 곳을 스캔해볼게. 앞발은 짧고 발톱이 두 개밖에 없지만 뒷발은 엄청 크고 단단해 보여. 티라노사우루스는 튼튼한 뒷다리로 자동차가 시내를 달리는 속도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었대.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으로 사냥감의 뼈까지 씹어먹었지. 무는 힘이 사자의 14배 정도로 무시무시했다고. 으아! 폭군 도마뱀이라더니 역시 너무 무서워. 발목이 너무 아파. 저기 저 돌부리에 넘어졌어. 저기 티라노사우루스, 조금만 참아. 우리 얼른 치료해줄게.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어. 염증이 생기지 않게 냉찜질을 해야 돼. 살살 해줄래? 다 됐어. 조금만 참아. 마지막 파스 스프레이도 뿌려주자. 티라노, 이제 괜찮을 거야. 한번 일어나봐.